안녕하세요. 필름로그 백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정동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자동 카메라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가님, 이게 일회용 필름 카메라 사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 대부분 초보자분들, 처음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질문들을 많이 주셔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따로 내가 조절하는 게 없으니까 자동 카메라인가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통 수동 카메라냐 자동 카메라냐 얘기했을 때는 자동 노출이냐 수동 노출이냐라는 그런 노출의 개념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카메라는 사실 자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건 고정 노출. 한마디로 어두울 때는 어둡게 나오고 밝을 때는 밝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동 노출의 개념은 어두워도 아주 어둡지 않게, 밝아도 아주 밝지 않게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수동 카메라는 이거를 작가나 포토그래퍼가 개입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지만 이 일회용 카메라는 아쉽게도 고정 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일회용 카메라는 수동도 아닌 자동도 아닌 고정 노출, 새로운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나 갖고 나온 카메라가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롤라이 AF 자동 카메라인데요. 얘랑 분명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 노출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동도 일부러 선택할 수 있겠지만 자동으로 선택했을 때는 어두우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한다든지 조리개를 열어서 아주 어둡지 않게 그렇게 사진을 찍게끔 아마 유도를 할 것이지만 지금 이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정 노출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그냥 어둡게 나온다라는 거죠. 다만 아주 어둡지 않게 필름 자체가 감도 800 정도를 유지하면서 어두워도 그래도 실루엣 정도는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감도의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동 카메라라고 해서 어두운데 다 잘 나온 건 또 아닌데 아 그렇죠 광량이 부족하면 알아서 이제 노출 부족하면 플래시가 자동으로 터지고 예. 또 이 카메라는 플래시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정말 수동 자동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일회용 카메라는 기준을 잡을 때 어디서든지 촬영을 할 때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세팅 값들의 조합인데요. 그러다 보니 감도도 800이고 조리개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수치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너무 흔들리지도 않고 플래시를 터뜨렸을 때 너무 빠르지도 않은 100분의 1초를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화각이나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가 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에서 보고 있는데요. 셔터 스피드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100분의 1초로 세팅,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수치가 100분의 1초? 이게 어떤 건지 굉장히 처음 쓰신 분들한테는 애매한 단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100분의 1초라는 말은 말 그대로 1초를 100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많이 안 쓰는 표현이죠. 다만 이 사진에서, 특히 카메라에서는 이 수치는 너무나도 익숙한 수치입니다. 100분의 1초보다 더 빠르냐, 100분의 1초보다 더 느리냐 이런 상대적인 수치들이 많은데요. 100분의 1초라 함은 100분의 1초 기준으로 더 빠른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100분의 1초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은 다 정지된 것처럼 촬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에서는 100분의 1초라는 가장 실용적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분의 1초라는 단위가 그 속도라는 거와 아까 빛이 들어오는 노출값 이 두 가지 다 관여가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셔터 스피드가 빠르다라 보면 빛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용 카메라는 노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그리고 정해져 있는 조리개에 맞춰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수치인 100분의 1초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막 필름 써보려고 좀 즐겨보려고 했던 분들이
와 저게 다 뭐야 도대체 나 그냥 싫다 예. 귀찮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사실 100분 1초라는 거 그 이론하기 전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예. 직접 찍었던 걸 보면 예. 더 쉬울 것 같아요. 아 그것만큼 심플하고 정확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1초보다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들을 한번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얼마큼 아까 흐른다 예. 뭐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진이 흔들렸는데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를 한번 직접 보고 네.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셔터스피드 100분의 1초라는 게 사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느낌인지를 이렇게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였잖아요. 제가 직접 100분의 1초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100분의 1초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어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이는 오토바이를 제 앞에 지나갈 때 찍었습니다.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뷰파인더 안에 100분의 1초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피사체는 다 늘어지게 흔들리는 경향처럼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일회용 카메라 유저분들이 일회용 카메라라는 건 100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의 한계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는 찍을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세요. 사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분의 1초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어느 정도만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사체 자체는 흔들리지가 않고요. 뒤에 배경만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사실 이러한 게 특별한 스킬도 아니고요. 다만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라는 게 어떤 초점을 잡거나 준비 기간이 없이 제가 클릭한 순간 단순하게 찍히게 됩니다. 그 원리만 이용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피사체에 비슷하게만 따라가줘도 얼추 괜찮은 결과물을 또 얻을 수가 있죠. 참고로 피사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뒤에 배경이 날아가는 것, 결국 속도감이 더 극대화적으로 표현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자동 카메라는 아니었고요. 단순한 수동 카메라도 아니었죠. 그 중간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세팅 값의 카메라였습니다. 앞으로 이 특징을 아시고 잘 활용하신다면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도 제법 훌륭한 결과물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 플래시 활용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